안녕하세요. 철도경제신문 박장식입니다. GTX 이용객이 그렇게 늘지 않고 있다는 보도가 많이 나왔어요. 그런 와중에 지난 6월 29일 구성역이 또 이렇게 개통을 했고요. 다만 제일 큰 수요처로 어쨌든 많은 분들의 기대와 뭐 이런 기쁨을 한 몸에 받았던 동탄역이 아무래도 좀 이용객이 예상이 많이 작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 승강장이 한산한 그런 모습인데요. 뭐 동탄에서 수서로 가는 시간대고 출근 퇴근 시간이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한산한 거는 약간 아쉬운 면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동탄역이 많은 이용객을 모으지 못한 이유, SRT 같은 경우만 봐도 동탄역에서 내리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열차가 올 때마다. 그런데 GTX-A는 왜 좀 아쉬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유를 한번 찾아보려고 나왔습니다. 뭐 가장 큰 이유는 접근성 문제잖아요. 접근성 문제고 뭐 동탄역 요 경부고속도로 건너편에서 접근하는 게 많이 어렵다든지 또는 뭐 이신도시 끄트머리에서 오려면은 뭐 한 2, 30분이 걸리는데 그 시간이면은 뭐 광역버스를 타고 이미 동탄을 빠져나가서 고속도로 위에 있다 이런 이유도 있고 뭐 수서역에서 끊기는 게 제일 큰 원인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수서역 이후에 뭐 삼성역, 서울역까지 개통되더라도 어쨌든 GTX 열차가 뭐 삼성역, 서울역 이런 구간들이 개통이 안 되어서 라고 하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면이 많은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어쨌든 동탄역이 왜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적은지 그리고 해결 방안은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으로 한번 가실까요? 네, 동탄역 앞으로 왔어요. 지상으로 올라왔고요. 요 바로 뒤에 있는 요 아파트 단지들하고 거리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직선 거리로 600m밖에 안 되거든요. 600m. 저기는 한 1km 정도 될 거고 저 뒤로는 한 뭐 한 3-400m 그렇게 될 거고요. 그런데 여기 요 뒤에 있는 1km 뒤에 있는 요쪽 아파트보다 옆에 이 500m 정도 옆에 있는 이 아파트에서 동탄역 오기가 더 힘듭니다. 왜냐면은 중간에 이 고속도로로 막혀 있는 부분, 요 막혔던 부분이 지금 고속도로를 지하화하면서 요 연결도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아직 연결도로 공사가 원활히 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실제 거리보다 이 거리가 훨씬 길게 잡히고 있고요. 그리고 또 동탄역까지 접근하기 어렵다는 지역이 또 있습니다. 동탄 이신도시 이쪽 쭉 가다 보면은 뭐 요 끝에 있는 그런 이 단지들 이런 데서는 동탄역까지 오는데 20분이 넘게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보면 실제로 요 동탄 일신도시 요 고속도로 넘어서 동탄 일신도시 쪽에서는 동탄역까지 오느니 그냥 원래부터 있던 광역급행버스 같은 거를 이용을 하면 되고요. 동탄 이신도시 반대편 끝쪽도 마찬가지예요. 동탄역을 이용하기보다는 굳이 뭐 이미 있던 광역급행버스를 타면은 뭐 환승에 걱정도 없이 빠르게 도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버스 노선을 동탄역에 잘 연결되게 개설을 해주면 되지 않냐라고 했고 실제로 많은 버스가 동탄역을 기점으로 해서 운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부족하다는 말이 나온다는 건 그 버스가 완벽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 가지 가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 바로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500m 거리에 있는 아파트 단지인데 직선 거리로 실제로 거리를 재보면 얼마나 나올지 자동차로 한번 직접 이동을 해보려고 하고요. 반대편 저 동탄 제2신도시 끄트머리에 목동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목동초등학교, 목동중학교 거기서 실제로 버스를 이용하면 동탄역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을 걸리는지 실제 버스 경로와 똑같은 경로로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연계 교통수단 중에서 준비가 미리 됐어야 되는데 안 된 교통수단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함께 짚어보도록 할게요. 지하에 자동차가 있으니까 자동차 갖고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동탄역 앞에 이거 회사차로 와 있습니다. 이제 동탄역에서 어디를 갈 거냐 하면은
요 직선 거리로 5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5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 아파트로 가는데 벌써 2.8km가 찍힙니다. 어우, 험난해 보이는데요. 2.8km. 예. 10분이 걸린다 그러고. 예, 한번 직접 요 얼마나 걸리는지. 이거 걸어서 10분 거리거든요. 걸어 10분 거리인데 요걸로 10분이 좀 넘게 찍힌다. 험난한 길이 예상이 됩니다. 한번 그러면은 목적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앞에 보시면은 이렇게 요 화단이 이렇게 넓게 있잖아요. 딱요 위에 선로 올려놓으면 적당할 것 같은 사이즈로. 이게 지금 트램 선로입니다. 이게 트램 선로로 예정된 데인데요. 여러 이유 때문에 지금까지 공사가 늦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개통을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동탄대로일 때는 동탄에 지금 차가 많아지고 여기가 또 기흥 IC 경부고속도로하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습 정체 구간으로 이름이 높아요. 지금 뒤에 버스들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 트램만 잘또 개통이 되고 이 트램 같은 경우는 이미 있는 교통수단과의 파이를 잡아먹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의 수요를 뺏지 않기 때문에 여기 바로 트램만 개통한다면 여기에 교통 혼잡도 훨씬 줄어들 거고 지금 저도 되게 막히고 있어요. 되게 막힙니다, 여길. 소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래 6시 22분은 도착 예정이었던 것 같은데 27분까지 늘어났어요. 27분까지 늘어났고요. 아, 많이 막힙니다. 많이 막히고 있고요. 아, 이 트램 부지가 좀 정상적으로 개통이 되었더라면 요 트램 같은 거를 타고 가시는 분들이 어쨌든 수요를 조금 줄일 수가 있었을 거고, 그러므로 인해서 교통정체도 덜 했을 텐데, 그 면에서 아쉬움 보여요. 어우. 퇴근 시간인 거 감안해도 많이 끔찍합니다. 아우. 엄청나네요. 예. 결국에는 이 동탄 내부에서의 교통정체도 감당을 해야 동탄역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GTX 하나만 띡 뚫어놨다고 다가 아닙니다. 그에 상응하는 연계교통수단이 잘 만들어져야 돼요. 그렇지 못하니까. 사실 지금 이게 자동차니까 중간에 정류장이 없는 거잖아요.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이렇게 모든 정류장을 서지 않고 이렇게 쭉 가더라도 요 걸어가는 시간보다 최단 거리를 가정했을 때 걸어가는 시간보다 훨씬 오래 걸린다는 게 충격입니다. 이러니 GTX가 외면을 받는 거죠. 특히 출근 시간에. 어차피 막히면 동탄 안에서 막히느니 어떻게 보면은 유턴을 하는 길일 수도 있어요. 반대로 가는 길일 수도 있는데 거기서 막히느니 서울로 가는 길에 막히는 건 최소한 서울 방향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그런 선택 면에서도 이 GTX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동탄이 인구가 굉장히 많은 도시입니다. 많은 신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궤도교통이나 좀 교통정체에 구애받지 않는 교통수단이 많은 게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이 지금 이거는 많이 아쉽다 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지금 거의 다 도착했고요. 예, 아까 요 동탄역 건너편에서 봤던 그 건물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는 요 앞에 막혀 있는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동탄 2신도시와 동탄 1신도시를 잇는 도로들인데 이 부분이 지하화 공사가 늦게 끝나면서 늦게 이 공사가 처리가 된 부분들이에요. 이제야 도착했습니다. 거의 10, 한 6, 7분 걸린 것 같아요. 16, 7분 정도. 예. 많이 걸렸네요. 예상보다. 예. 27분 도착했습니다. 6시 한 11분 정도에 출발했고, 내비게이션에서는 11분 정도가 걸린다고 안내를 했는데, 실제로는 그거보다 훨씬 더 오래 걸렸어요. 예. 동탄역 돌아가는 것도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했듯이 요 옆에가 다 이제 제때 GTX 개통 전에 고속도로가 완공이 됐으면 지하화 공사가 완공이 됐으면
이 트램 공사가 완공이 됐으면 지금 같은 소요 시간을 갖지 않고도 충분히 이 동탄역까지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 공사가 늦어진 탓에 이 동탄 1신도시와 동탄 2신도시의 연결이 이 공사가 지연된 탓에 좀 늦어졌다라는 이야기도 많고요. 어쨌든 안타까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지금 동탄역 돌아가는 것도 거의 뭐 15분, 20분 이렇게 찍히고 있어요. 예. 이 불편을 사실 직선거리로 500m거든요. 직선거리로 500m. 이거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할 바에 조금 동탄 1신도시 쪽으로 가서 버스를 타고 한 번에 서울 도심까지, 강남까지 가는 편이 훨씬 낫다는 거죠. 이 버스를 갈아타지 않고 도보로 간다 했어도 10분 도보로 GTX역까지 가서 수서역에서 다른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것, 또는 완전 개통이 됐다고 해도 서울역에서 나의 이 진짜 목적지까지 가는 것, 삼성역에서 진짜 나의 목적지까지 가는 것, 이게 어쨌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니고요. 특히 1분 1초가 아깝고 앉아갔으면 하는 출근 시간에 그렇게 하는 건 어쨌든 어려운 일이에요. 많은 메리트가 있어야지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런데 버스보다 많이 걷고, 이거는 심지어 많이 걷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돌아가며, 글쎄요, 이렇게 해서는 GTX를 이용하실 분이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동탄역에 도착을 했고요. 이제는 버스 루트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 버스가 H18번이라는 버스 노선이 있습니다. 이 버스가 여기서 동탄 목동초등학교까지 가장 빠르게, 목동중학교까지 가는 가장 빠른 버스예요. 특히 이 버스가 동탄신도시 이쪽 끝머리 3km 떨어진 다른 쪽 끝으로 바로 가는 버스 노선인데요. 이 버스 노선을 따라가면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계산을 해보니까 일단 15분이라고 나와요. 15분, 16분 이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얼마나 나오게 되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스 심지어 배차 간격도 길어요. 동탄역까지 바로 가는 버스인데도. 그래서 얼마나 걸리나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버스 따라서 가고 있는데요. 아까 정류장에는 사람이 없어서 통과를 했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통과를 했고요. 예, 이렇게 중간에 정류장에 정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섰다 갔다 하는 시간을 더하면 한 20분은 걸릴 겁니다. 예, 이렇게 사람들이 내리는 정류장만 섰다가 간다고 가정을 해봐도요. 실제로 이렇게 끼어드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있어요. 예. 여기는 그래도 좀 덜 막히네요. 아까 동탄대로가 정말 많이 막히는 길이거든요. 동탄대로가 굉장히 많이 막히는 길이기도 하고, 애초에 거기서 잡아먹는 시간이 생각보다 깁니다. 특히 신호도 굉장히 길고요. 우회전이나 좌회전 신호 같은 이런 또 과정도 오래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정류장 들어왔고요. 여기는 앞에 또 차가 있네요. 정류장에 정차를 했다가 출발하겠습니다. 네, 이게 실제로 또 버스들이 정차하는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노선 버스가 이 길을 따라서 정차를 하고 이렇게 출발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류장 이렇게 한번 더 들어서고요. 손님들이 이렇게 하면 내리겠죠. 내리고 또 이제 문 닫고 출발을 하게 될 겁니다. 버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상한 차가 뒤에서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다행히도 이 차량은 여기서 빠이빠이를 합니다. 저는 다른 버스 노선을 따라가고 있는 거니까요. H18번 이 버스 노선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를 드렸듯이 트램 공간은 동탄대로에만 설치가 된 게 아닙니다. 여기 동탄순환대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들이 동탄순환대로 연선에 몰려있기 때문에 이 동탄순환대로에도 이렇게 트램을 위한 부지가 이렇게 넓게 마련이 돼 있어요. 역도 만들 수 있고 트램 선로도 충분히 세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예, 트램 부지가 굉장히 야속하게 이렇게 꽃밭을 이렇게 하면서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또 열차 또 다녀주고 하면은 어쨌든 뭐 편하게도 출퇴근을 하실 분들도 있고, 특히 동탄 지역 분들이 이 GTX가 뭐 뚫리기 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전철을 타러 갈 때 제일 많이 이용한 역이 어디냐면 망포역이에요. 망포역. 그래서 인덕원 동탄선 같은 경우에도 이쪽 분당선 쪽을 많이 연결을 해주다 보니까 이 동탄 거주하시는 분들이 가장 또 많이 기다린 노선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GTX 노선 하나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게 이번을 통해서도 어떻게 드러난 편이기도 하고, 이 동탄 트램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 동탄 순환대로 그리고 이 동탄대로 이 노선만이라도 조금 빨리 개통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위례선처럼 이미 지어진 노선을 그대로 좀 노반을 활용을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서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예. 그러면서 아쉬움이 많고요. 얼마 전에 뭐 여기 화단에다가 나무를 심었나 어쩌나 그런 보도도 있었는데 그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나무를 심음으로써 뭐 잠깐의 뭐 가로수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이거를 바라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트램 사업이 무너진 게 아닌가? 좌초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감을 안기기에 충분해요. 그래서 심으면 뭐 한 해살이 풀 정도? 네. 1년 사는 그런 풀들 있잖아요. 꽃들. 그런 것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실제로 도착 시간이 더 오래 걸리네요. 예. 많이 오래 걸립니다. 이 어쩔 수 없는 게 좌회전 신호는 원래 이 출퇴근 시간에 제일 길어요. 예. 길 수밖에 없고요. 뭐 동시 신호를 운영을 한다 해도 어쩔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이쪽은 또 초등학교도 많고 어린이들 거주 인구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또 도로 속도도 충분히 내지 못하는 면이 분명히 있고요. 이런 길에서 막 50, 60 밟을 순 없잖아요. 예, 거의 목적지에 다 왔습니다. 예. 네, 오려고 했던 목적지에 도착을 했고요. 여기가 도로 상황이 요 정차가 어려운 구역이다 보니까 정류장 위에 멈추지는 못했지만 6시 56분에 도착을 했어요. 6시 56분. 저희가 출발한 게 한 7, 8분? 그쯤인 거 감안하면 20분 만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쪽에서 조금만 더 나가면은 광역버스 정류장이 있고 그 광역버스를 타면 몇 정거장 만에 동탄 밖으로 나갑니다. 동탄 밖으로 나가서 서울이든 판교든 이런 실질적인 이 탑승하시는 분들이 아침에 타고 갈 만한 목적지로 가는데, 그러면은 그냥 단순히 따져봐도 여기서 요 버스가 바로 온다는 가정하에 집 앞에서 버스 타고 20분 그리고 동탄역 내려가는데 5분 뭐 한 10분 열차 기다린 거 한 5분 10분 그렇게 해서 다 따져보면은 GTX가 많이 느리거든요. 많이 느려요. 그런 면에서 보면 좀 아쉬움이 굉장히 큽니다. 아쉬움이 굉장히 크고요. 어쨌든 GTX가 잘 운영을 하려면 이런 좀 여기서 먼 지역들에서 조금 더 빠른 교통수단을 갈 수 있게 도입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까 직접 또 갔다시피 가까운 곳에서 바로 접근하지 못하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런 문제점들이 잘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앞에 이렇게 버스 가잖아요. 요거 타면 몇 정거장이면은 강남으로 바로 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움이 크고요.
네, 교통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광역교통수단도 물론 중요해요. 아주 중요하죠. 뭐 서울로 가든, 뭐 판교로 가든, 다른 시로 이동하는 교통수단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광역교통수단이 있기 위해서는 시내 교통수단도 잘 마련이 돼야 돼요. 그 시내 교통수단 마련되지 않은 결과가 지금 GTX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 필요도 없어요. 지금 바로 뒤에 있는 동탄트램 부지가 확실한 아쉬운 면입니다. 이 동탄트램은요, GTX 만들어지기 한참 전부터 미리 부지가 다 설정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현재까지도 이렇게 부지만 남은 채 삽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례 신도시에 들어가는 위례선이 지금 한창 공사 중인 것과는 정반대예요. 특히 이렇게 미리 부지가 설정되고 어느 정도 우선 신호를 받을 수 있게끔 설치한 트램 같은 경우에는요, 지하철 못지않은 효과, 어쩌면 지하철과 같은, 지하철은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가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시간이 없는, 오히려 지하철보다 더 빠르고 편리한 교통수단을 만들 수 있었다는 점에서 더 아쉬운 점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동탄 신도시는요, 서울시와 굉장히 먼 거리를 자체적인 이 자급자족이 가능한 구조로 만들면서 매우 성공을 한 도시고요. 녹지도 굉장히 많습니다. 녹지도 굉장히 많고, 어쨌든 여러모로 살기 좋은 지역이라는 말이 많아요. 하지만 결국에 GTX라는 좋은 교통수단을 안고도 궤도교통수단이 빈약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건 정말 아쉬운 부분이 틀림없습니다. 결국엔 지금의 GTX가 외면받는 부분도 이런 시내 교통수단, 특히 궤도 교통수단을 잘 확충해주지 못한 아쉬움이 크고요. 이 문제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지 않는다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삼성역으로 개통하고 서울역으로 개통하고 어쩌면 그 이상으로 GTX 노선망이 넓어지더라도 동탄역이라는 위치 자체가 갖는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이거를 극복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정시성이 높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교통수단입니다. 물론 트램 공사하는데 오래 걸리고 차량 설치한 것까지 합치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오래 걸린다면 지금이라도 이 부분과 이 아파트 단지에서 동탄역을 가장 빠르게 있는 교통수단 등이 마련되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아쉽네요. 이 트램 얼마나 좋은데요. 잘 뚫으면 이렇게 선로까지 잘 있는데 선로 부지까지 잘 해놓고서 선로가 없어서 운행을 못한다는 게 많이 아쉽습니다. 어쨌든 좋은 광역교통수단이 있더라도 이거를 뒷받침하지 않는 시내교통수단, 단거리 교통수단이 없으면 안 된다는 점을 이 동탄신도시 둘러보면서 오늘 확실하게 배우게 된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또 인사를 드릴 건데요. 다음번에는 좀더 좋은 이야기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철도경제신문 박장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철도경제신문에서 또 좋은 영상 이렇게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철도경제신문 박장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동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다시 만나요.